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29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7명을 구속, 28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조사 결과 흑색 선전이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여론조작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된 인원이 지난 6회 선거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며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순 전 시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선거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던 이번 사건이 지방청으로 옮겨가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석 순천시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이 순천경찰서에서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허 시장은 지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 5억 7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허 시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정한 돈의 단돈은 신문 앞에서 선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수사 책임자인 순천경찰서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사건이 지방청으로 이송됐기 때문입니다. 허 시장은 시장 후보 때부터 신문사 대표 당시 함께 일했던 전 순천시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해 기금 유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후보직 사퇴란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신문을 운영하면서 단 한 푼이라도 횡령을 하였다면 저는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발 이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고 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상황. 민선 시대를 맞아 전직 지자체장들의 구속과 실형 등 순환을 지켜봐온 시민들 입장에선 그만큼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이 1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240여 명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 10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130여 명 가운데 현직 단체장인 장서궁 도교육감과 권호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 등으로 도내 시군 의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여수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웅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구 단위 계획이 12차례나 변경됐지만 의회나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일조권과 경관, 교통 등 환경권 보호를 위한 시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실적인 한계로 비리나 특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웅천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 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특별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어제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특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은 물론 전북과 경남 등에서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여수 순천 사건.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계엄령이 발의된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의 토대가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16,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모두 폐기되면서 지금까지도 희생자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분위기는 과거와 다릅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제각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전체 국회의원 중 특별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을 넘게 돼 특별법 통과가 머지않게 됩니다. 저희 당이 직접 이거를 발의를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의원이 다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분들하고 합하면 그 국회 5분의 3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언제든지 얹힐 수 있는 법안의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제각기 발의한 5개의 법안을 단일화하고 특별법 소관위원회를 여순 사건의 부정적 입장인 국방위가 아닌 행안위로 옮겨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유족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20대 임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돼서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 여순 사건, 여수 순천 구례 보성 모든 유족들은 수건이고 또 바람이고 또 그렇게 드리라고 굳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소속 정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뒤 이달 안에 당론 발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분야 21건에 6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예산을 항공우주산업은 물론 미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백신과 신약 개발, 세라믹 산업 등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전남의 전통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면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숭실대학교는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3년 1월까지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여수산단의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산단 내 배관 현황을 전수조사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일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는 일본 양심 세력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 진행된 승소 보고대회. 백발의 일본인 다카하시 대표는 대법원 현장에도 그리고 엿새 만에 광주에서 진행된 승소 보고대회에도 참여해 할머니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할머니들 일이라면 먼 길 마다않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간 횟수만 100회가 넘을 정도입니다. 다카하시 대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일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해야만 일본 자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被害者の心の痛みを全く理解せず 73년간 放置してきた 日本政府と 三菱重工への怒りが込み上げ 加害国の市民として責任の重さを痛感しました。 태평 남지 때는 비좁은 사무실에 온통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자료를 빼곡히 쌓아두고 있는 고이데 유타카 씨. 일본에서 진행한 소송 자료에서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모욕을 준 후생연금 자료까지 30년 투쟁 자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받아 다카하시 씨와 고이데 씨는 지난해 광주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아나가또 일본인이요, 한국인, 조선인의方が 대지나로가, 또유 비난의 소리가 아이스기ました. 이들의 노력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가입한 일본 회원은 현재 900여 명에 이르고 한때는 1,200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양심 세력들은 아직도 일본 정부가 사죄하지 않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피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아유 판결이 나서 당연한다시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知らない人の方がうんと多いもんですから、ああいう政府がいて、それに同調する国民も多い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残念です。 사회의 편견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기조차 꺼려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이제 이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니 힘이 나고 앞으로 더 건강해서 100살 이상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군이 드론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군은 최근 드론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 새로운 수요 시장 창출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군은 특히 고흥의 드론 산업이 규제 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에 참여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 시작한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에 중소기업체 98개사, 공공기관 40개 기관, 소상공인 14개소 등 모두 152개소로 참여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통해 경쟁력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등 지역의 동반성장 모델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목재문화재 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등 목조문화재 3개소에 대해 문화재청과 도비 등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시설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추위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한파특보도 다시 내려지면서 현재 강원 산지로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충북, 경북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홍천 내면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7도 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륙의 하늘은 전반적으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전라도 서해안 지방으로는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12.1도, 대구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져 춥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도, 전주 3도, 대구는 6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